자네의 세치현은 왕을 속이고 대비를 속이고 이하전을 속일 수 있겠지. 허나 난 못 속일 것이네. 안 됩니다! 내가 공주를 죽였는가?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저놈을 죽여야 한다. 목격한 놈은 저놈뿐이야. 응선군 이하왕이 그대를 죽이려고 했는가? 응선군은 소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응선군께서도 명심하십시오. 절대 장동 김문을 정면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수탈은 모두 화사 김병훈의 소행이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김병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새로운 조사를 위하여! 도정궁 이하전은 이미 군사들을 모아 역모를 계획하고 있어 싸웁니다, 전하. 응성군께서 절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장동김문의 사주를 받았지. 저는 장차 응성군께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가장 믿을만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응성군에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전하. 이 하자는 제주도로 위리한 치하고 응선에 대한 논의는 멈춰라. 내 아들 제왕이의 사람이 도와주게. 장차 보위에 오를 왕제 이재왕과 흥선군의 길을 도울 것입니다. 요즘 그 최도사 흉내를 내는 놈이 생겼다던데. 화사대가, 절 기억하십니까? 김병훈에게 전하시오. 내가 그 목숨을 거두고 찾아가겠다고. 제 운명이 어떠하든 제 몸이 부서지는 마지막까지 복련이 곁을 지킬 겁니다. 도정궁의 빈자리를 제 아들 제왕이에게 모아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최천중 그대 못지않은 뛰어난 명리학자가 영웅군을 왕제로 선언했어. 이제는 그때 그 송지이란 자가 아닌가. 내 이 아이를 하전이를 대신한 왕제로 세울 것이야. 예. 도정군께서는 단명의 운이신데 제대로 된 술사가 있었다면 그를 적극 알려 죽음을 막았을 것입니다. 허나 여기 영웅군께서는 도정군과 거의 같은 사주이나 딱 하나 생년이 다르십니다. 즉 단명의 운은 절대 아니십니다. 참으로 다행이네. 이것 좀 봐요. 이것마저 죽은 도정군과 똑같지 않나? 내 젊은 시절 세자 저하께서 서거하신 뒤 홀로 구중궁궐에 남아서 참으로 서럽고 서러웠는데, 그때 어린 하전이가 내게 인사를 왔었더랬어. 소매 속에 사탕을 숨겨서 내게 주더라. 그 손목에 이런 반점이 나 있었던가.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네. 해평군은 자식은커녕 성원조차 올리지 못한 채 사사되었네. 헌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흥선군께서 저 영웅군이란 아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송진 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웅군을 보니 어떠하냐? 어떠하냐 물으시면 혹시 그래 그 아이에게 임금의 운명이 보이느냐 물은 것이다. 제가 도정군께서 단명하시리라 말씀 올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대비마마? 그래, 기억하고 있지. 그때 저의 말이 언제 않으셨지요? 근데 이번엔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영웅군 저자는 그저 범죄입니다. 왕의 기운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단정 짓지 마라. 내가 나서면 없던 기운도 만들어질 것이니. 예? 대왕 대비께서 대행왕과 지금의 주상을 세우지 않으셨느냐? 나라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홍주자가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거래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닐 텐데. 죄송하지만 옹주자가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제 소관이라서요. 뭐? 앞으로 옹주자가의 모든 행방은 제 허락하에 제 감시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병훈 대감의 지시를 받았는가? 주상 전하도 어쩌시지 못할 명입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이번 일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아, 어서들 오십시오. 아옥대감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병이 도지시야 안채 모시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하께 영상직의 사임을 청하겠다고 하십니다. 하하하, 너무 걱정들 마십시오. 이미 가문의 일은 대부분 제가 처결하고 있습니다. 아, 병훈 형님이 칼에 맞아 위중하니 형님이 관리했던 가문의 자산 또한 이제는 제가 맡을 것입니다. 자, 오라들 가시지. 대감은 좀 어떠신가? 괜찮으시겠지? 떨치고 일어나겠지? 왜 대답을 못하는가? 뭐 나아지실 겁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노구의 환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소첩은요? 대감이 자리 보존하시면 소첩은 어쩌란 말입니까? 제발 개짜하셔요. 계집이 조사의 눈물바람이면 집안에 망조된다. 자중하거라. 아사, 김병훈이 가만히 있겠소이까? 가만히 안 있으면 또 어쩔 건데요? 김병훈 그 자는 양자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양자 따위 눈치를 본단 말입니까? 해서 앞으로는 김병훈이 맡았던 모든 자산을 제가 맡는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저도 잊지 않고 보훈을 하겠지요. 자, 제가 이 집안의 당주가 되는데 찬동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로 인해
이렇게 가문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다니 너무 답니다. 아니 분명 다 죽어간다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냐? 장서방이? 아니면 날 치료하는 의원이? 누구를 내 주변에 심어뒀든 제대로 정보를 캐내지 못한 것 같구나. 다들 앉으시지요. 공교롭게도 자객이 절 죽이겠다 공언을 한더라. 제가 상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지냈지요. 이번 일을 좋은 기회로 누가 제 편이고 누가 적인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버님을 만나 뵙고 당주로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전서를 받았습니다. 아이 형님 보자. 우리야 가문의 중심이 흔들릴까 봐 그랬던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이렇게 형님이 멀쩡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낱 양자 따위를 친혈육, 친동기처럼 대해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 또한 너를 내 친아우처럼 대하고 싶구나. 내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의논에 저 어리석은 아우를 배제할 것입니다. 반대한다면 일어나들 보시지요. 왜? 아신 줄 아셨어? 너무 노골적으로 실망하시네. 자, 아유 뭐 아씨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짠. 에휴. 모르긴 해도 도사님 보러 나오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그렇겠지. 그 여인은 매번 나 때문에 많은 걸 감수해야지. 오, 천문도 보셔?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읽겠다는 제가 천문 하나 못 읽어서야 되겠나? 야, 우리 도사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네. 거린 혼사 빼곤 다 잘해. 너무 전곡을 찌르지 마. 아프다. 하나만 묻지. 만약에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어쩌겠어? 탈출을 하겠어? 아니면 배를 고쳐 그 안에 탄 사람들을 살리겠어? 나라면 도사님과 함께 하겠어. 죽도록 고생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나 용팔룡이는 그렇게 할 것 같소. 영령, 우린 같은 배를 탔어. 이제부터 조선이랑 배를 고쳐 그 안에 탄 백성들을 살려봅시다. 그 전에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모든 말만 하시오. 좀 답답해요. 밤바람을 쐬려는 것뿐이네.
여기서 그들을 데려갈 거야. 허락해 주겠어. 이런 거 싫어하오? 좀 정신이 없나? 여인이 앉기엔 바닥이 좀 차가운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곳이. 뭐, 나쁘지 않다니 다행이요. 주작가, 괜찮으십니까? 꿈을 꿨다. 네? 옹주작가, 안 하던 잠꼬대까지 하셨습니다. 이곳에 꼼짝도 못하고 갇혀 계시니 심적으로 괴로움이 크신가 봅니다. 아니, 꿈에서 도련님을 만났어. 네? 좋으셨겠네요? 응. 함께 있었는데 아주 좋은 곳이었다. 저는요? 저는 안 나왔습니까? 넌 안 나왔다. 정말 섭섭합니다. 그 좋은 곳에 저는 안 데려가시고 좋은 꿈은 계속 끄십시오, 엄주잖아. 아유, 아니다. 누르세요. 자네를 보면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 자네가 재물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지재가 있어. 관아가 잘 돌아간다고 하셨지. 과찬이십니다요. 뭐 돈을 불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들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 해서 자네가 꼭 필요하네. 네? 내가 상속받은 이 재산을 관리하고 크게 만들어줄 사람이 관아에 남겨둔 어린 자식과 노무는 내가 사람을 시켜 데려오지. 허니, 나 함께 뜻을 같이 해주게. 이 세상에 자네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도련님, 내 청을 거절하지 말게.
함께하는 걸로 알겠네. 보면 대비께서 데려온 그 아이가 죽은 회평군의 아이가 맞다 이 말인가? 예, 그 아이는 경행방 시절 회평군과 정혼한 여인이 낳은 아이랍니다. 허면 그 여인에게는 지금의 주상 전하께서 시동생이 되시네. 그런데 그간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회평군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모 논란에 휘말려 사사되지 않았습니까? 자식마저 영모 논란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며 굳구 숨어 살았다 합니다. 그 부인은 얼마 전 유명을 달리했고요. 도정궁이 없는 지금 저희 조씨 일문은 대비마마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흠성군께서도 인정할 건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죽은 회평군의 적장자란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대비마마께서 영웅군을 아주 흡족해 하셨다고. 예, 나으리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주를 일치시키고 손목에 점을 보였더니 그야말로 홀딱 넘어가셨습니다. 대비가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서둘러 일을 진행시키거라. 예. 요번에 김시현 대감댁에 가서 명운을 받으려기로 했습니다만. 김대감은 이번 선전 목록이 없다. 제외될 거야. 예, 그리 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으리, 소인이 그래도 종친을 모시고 있는 몸인데 내세울 별쓸 자리 하나가 없다는 것이 영 그럴싸옵니다. 벼슬? 너 같은 가짜 전바치가 벼슬을 하고 싶다. 예, 뭐든 그럴싸한 자리 하나만 주시면 소인 몸을 바쳐 멸사봉공하겠사옵니다. 너 같은 자의 멸사봉공이라 참으로 귀한 충심이겠구나. 이번 일로 네가 최천중을 얼마나 잘 막아내는지 두고 보고 결정할 것이다. 예, 대감마님. 반드시 최천중을 밟아놓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송진이란 놈에 대해서 좀 알아봤소. 살던 옛집과 이웃들은 어찌 됐소? 그 살던 집은 아예 허물어져가지고 싹 사라졌습니다. 뭐 알만한 이웃들도 다 떠나버리고. 근데 내가 그놈 조사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놈이 글쎄 입소문 전법을 쓰더라니까. 그 내 건데. 해서 송진이 맞췄다는 것도 다 거짓이오?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가만 보니까 그놈이 그 높으신 양반들 것만 유달실이 딱딱 맞추더라니까. 높은 벼슬아치들의 인사를 잘 맞춘다. 그 말인즉슨 뭐겠소? 꽤나 권세를 부리는 자가 송진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역시 제도사야. 옷이 날개라고. 이 옷이 참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가. 이주? 누구냐? 여기가 최도사님 댁이지요? 맞소, 맞. 리신지 양반 나으리신 것 같은데. 나는 최도사의 친우요. 전 보러 온 친구. 양반 댁 친우신가 봅니다. 근데 우리 마님을 아까부터 왜 그리 뚫어져라 보십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선녀 같아서. 최도사.
함께 점사를 좀 보러 왔습니다만. 아, 그 지금은 너무 시간이 늦어 점사를 봐주긴 힘들 것 같소만. 그걸 왜 그쪽이 결정하시오? 그쪽도 최도사 보러 온 거 아니오? 아, 아 그 은혜게 나한테 그럴 권한이 있어. 내 안내아리다. 저 최도사 있는가? 최도사! 아니, 아니 못 따라줍니까? 아니 그만 좀 엿들으십시오. 으흐, 뭐 하는 짓들이야? 최신물이 없게. 영상댁 안채마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모른 척 하시게요. 높은 명성에 내가 그대를 청한 것이 몇 번이요. 그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지 않았소. 김작은 대감댁에 내가 즐거이 드나들 만한 곳은 아니니까요. 그렇겠지. 헌데 방이 어찌 이리 휑하신가. 찬방을 따뜻하게 데워줄 만한 여인의 분냄새 하나 나질 않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사내의 방이로군. 내 전부터 웅주가 그대에게 과하게 마음 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 한데 보아하니 이리 잘생기고 잘난 사내인 줄 알았으면 내 진짜 와볼 걸 그랬어. 이러다가 우리 제도사님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어? 자, 아 그럼 안 돼. 비켜봐. 마음과 상황이 급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직접 오신 것은 즉 김작은 대감이 아프다든가 해서 영상마님의 앞날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슬아슬해졌다든가. 그래, 그래 내 좀 궁금한 게 있긴 하지. 내 사주팔자여, 앞으로 영감은 어찌 될지 나는 또 어떨지 좀 봐주시오. 어떻소? 앞으로 괜찮겠소? 이걸 가져가 보이시오. 중양절 택성 태산 유일로 이게 무슨 뜻이오? 이제 여길 나가면 누구의 앞에서도 그 비책을 소리내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조만간 김정은 대감을 찾아가 그 뜻을 알려드리겠소. 허니 5만냥을 준비해 두시오. 뭐야 5만냥? 지금 5만냥이라고 했어. 5만냥이면 운종과 전체를 살 수도 있는 돈이요. 아시오? 5만냥은 두 분의 목숨값이요. 목숨값? 이 비책으로 대감과 그대의 목숨을 살릴 것이니 그리 비싼 값은 아닐 텐데. 일단
영감에게 보이도록 하지. 난 이만 가보겠어. 약속대로 조만간 들리시오. 살펴가십시오. 저, 내 친구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소?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방금 저 여자 날 보고 웃지 않았어? 어? 내가 오늘 그대들을 여기에 부른 것은 아직도 보위를 이을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그 우매함과 게으름을 경계하고 꾸짖기 위함이요. 대비마마, 도종궁이 사사된 이후 저희 종친부가 힘을 모아 마땅한 후계자를 찾고 있은즉 좀 더 시간을 주시미. 엉성군, 내 이미 그대에게 적통한 후계자를 찾아 보여주었네. 한데 어찌 종친부의 의견을 모아오지 않는 겐가? 대비마마, 적통한 후계자라니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주상. 주상께서 보시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고 말고요. 들라. 영문도 취옵니다. 영운군이라. 주상의 형님이신 회평군, 이원경의 아드님이시오. 주상께는 조카가 되겠죠. 내 일찍이 회평군에게 유복자가 있음을 들어본 바가 없다. 네가 정녕 회평군의 아들이냐? 예, 전하. 저는 어머님께 주상 전하의 이야기를 항시 들었사옵니다. 제 아버님께서 전하와 각별하셨고 어린 시절 같은 상처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처이더냐? 두 분 어리고 가난하던 시절 큰 계획에 함께 물리셨는데 제 아버님은 허벅지에, 주상 전하는 종아리에 상처가 났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회평군과 과인만이 알고 있는 일화다. 그걸 어찌... 주상, 이 아이는 추상의 어린 시절처럼 군왕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술사가 찾아데려왔다 합니다. 네가 어떠한 경로로 영웅군을 찾아왔는지 소상히 구하라. 소생이 영웅군과 우연히 만나 그의 사주를 들은 바 그것이 틀림없는 왕의 사주였사옵니다. 하여 직접 군을 메시고 이양로 대감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신은 영웅군을 뵙기 며칠 전 높은 하늘에 뜬 어린 용의 꿈을 꾸었나이다. 이는 곧 하늘이 천신을 통해 이 나라에 내리신 계시옵니다. 감결에 이르길 대해의 진인이 남쪽에서나 백성이 세금과 부역을 벗어나고 깃발이 길에 덮이리라 했사옵니다. 곧 남쪽에서 온 영웅군이 백성을 이롭게 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천신이 두 용의 조난을 배웁니다. 한 분은 작금에 존엄하신 성상이시옵고 또 한 분은 어린 용이신 영군이시옵니다. 전하, 최천종입시옵니다.
신 최천중 전하의 부름을 받고 왔사옵니다. 아이고 안 잠깐만 가시오. 네? 가, 가, 가. 뭐야 요즘부터 재수없게 기십년이. 아이가 아파 급히 가느라 그랬어. 미안합니다. 아 미안하면 다야? 어? 어 여보 보게요? 어? 제법 미색이 괜찮구만. 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럽다. 곧 목뼈가 부러질 것이니 기다려라. 나주십시오 웅사님. 죽일 셈입니까? 앞으로 이 소녀와 부딪히면 큰 절을 하고 지나가라. 네 생명의 은인이다. 앞장서시오. 상황이 급한 듯 합니다. 예. 저자가 영원군을 왕제라 했다. 너 또한 흥선군의 아이를 왕제라 했었지. 예, 전하. 저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재왕을 차기 존엄으로 보았습니다. 주사, 어찌 하찮은 술사 따위를 묘당에 세워 의견을 듣는단 말씀입니까? 대비 마마, 저자를 이곳에 세운 것이 누구입니까? 대통을 이을 후사를 정함에 있어 공론과 사론에 이어 비론까지 듣고자 하시는 그 심중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 일의 시작이 된 최천중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하라, 너와 저자의 의견이 어찌 다른가? 전하께 아뢰옵니다. 왕의 운명은 곧 나라의 운명, 국운이옵니다. 왕제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곧 국운을 읽었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럼 두 술사 중 조만간 이 나라에 닥칠 국운이 어떠한지를 맞추는 자, 그자가 지목한 후계자가 옳다. 그리 되겠군. 예, 아마도 그렇겠지요, 전하. 네가 점친 국운은 어떠한가? 전하의 지세 아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사옵니다. 감결의 예언대로 진인이 왔으니 조만간 후사가 정해질 것이 없고 올해 안에 세손까지 보게 되실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손이라니 참으로 기란 구군이로다. 최천중, 자네가 보는 구군은 어떠한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참으로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지난 임자년 6월 지독한 호우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침수되고 얼어 죽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일을 내 어찌 잊겠는가? 지난 한 달간 계속 하늘을 주시해왔습니다. 천상도의 푸른 객성이나 천시원을 가르고 참의원을 침탈했으니 이는 곧 커다란 환란이 백성과 임금을 덮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백성에게 큰 역병이 돌 것을 알리는 구군이옵니다, 전하. 지금 언안전이라고 참란된 망언을 올리느냐? 이것은 저주입니다. 구군이 아니라 바로 주상 전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온 나라에 역병이 돌 것입니다. 전하, 이자의 구군은 엉터리옵니다. 전하, 만약 정말 역병이 돈다면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아닙니다. 역병 따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제 목을 걸겠사옵니다. 아니, 최춘중 이자의 구분 예측이 틀리면 이자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만일 최천중 너의 구군이 틀리다면 헛된 망발의 죄를 물은 네 목을 뵐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송구합니다만 마마. 그리하시지요. 됐다. 국가가 흥할지 망할지는 그저 절반의 확률일 뿐. 그러나 역병이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지. 이놈이 날 이기려 무리수를 쓴 것이다. 빈촌도 이 아이들도 어찌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오. 부사님이 보시기에도 큰일이지요. 헌데 해민원 관리들도 약방 의원들도 아무도 여길 와주질 않습니다. 저 혼자 어찌해야 할지. 옹주자께 가보시오. 도와주실 거예요. 옹주자가요? 공주자각께 긴히 청할 일이 있어 이리 무례를 범했습니다. 말해보거라. 빈촌에 큰 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유접수 아이들이 그곳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한성부도 해민원도 그 어디도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부디 옹주자각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이. 너는 왜 그 아이들을 도우려 하느냐? 예? 너는 그 아이들의 혈육도 아니고 그 아이들에 대해 책임도 없어. 헌데 왜 내게까지 와서 부탁을 하며 그 아이들을 도우려 하는 거지? 말해봐. 너는 왜 그리 하느냐? 제가 이리 하는 이유는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유접수가 부서질 때 최천중 어른이 그러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너희를 도울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내가 해야 한다고. 그뿐이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겐 저밖에 없으니 제가 하는 겁니다. 좋은 가르침이구나. 좋다. 내 직접 가서 보고 널 도울지 결정하마. 감사합니다, 옹주자가. 허면, 역병에 대한 보고는 올라온 바가 없다는 말이지? 예, 대비마마. 육조를 비롯한 포천과 한성부 어디에서도 주상전하께 역병에 대한 보고는 올라온 바 없사옵니다. 그거 보십시오, 마마. 최천중이 엉터리 구군을 짓거린 것입니다. 최천중이 꽤 실력 있는 자이긴 한데 어찌 그런 짓을 했을까? 영웅군과 대비마마 그리고 저를 방해하고자 한 짓이겠지요. 최천중, 내 약속대로 네 목을 받으러 갈 것이야. 저기 왜 그러시오? 내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 정말
최천중 그자를 죽이시려는 거요. 그럼 이 네 개의 약속대로 그놈 목을 받아야지요. 가시. 아이, 뭐야? 갑시다, 갑시다. 홍주자가 제게 말도 없이 어딜 가십니까? 입궐하는 중이네. 그렇습니까? 하면 제가 경호를 서도 괜찮으시겠지요? 그러시던가. 멈춰라. 거긴 벌 쪽이 아니질 않느냐? 그냥 가거라. 내 갈 길은 이쪽이다. 멈추라 했다. 가마를 내려라.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이쪽은 벌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네. 여긴 빈촌으로 가는 길이야. 빈촌이라 하셨습니까? 난 그곳에 꼭 가보기로 약조를 했네. 그러니 날 막으려거든. 이 대로변에서 옹주를 잡아 끌고 가거나 옹주에게 칼을 겨눠야겠지.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 애초부터 이러려고 마음을 먹었군. 나도 어쩔 수가 없질 않나. 자네가 내 곁을 떠나질 않으니. 대체 왜 그런 무서운 예언을 한 것인가? 영웅군을 떨어뜨리고자 한지치고는 과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국군을 말한 것입니다. 정말 병이 창궐할 것임을 천문 점성으로 봤단 말인가? 실은 얼마 전에 빈촌에 가보고 그 심각함을 보았습니다. 제 구군 예측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뭐라? 저는 강화에서 아버님 일을 도우며 그 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검게 변하여 죽는 그 돌림병이 분명 빈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면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헌데 어떤 관청에서도 말을 듣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주상전하 앞에서 예언으로 말을 올린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과거에 돌림병을 대처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시니 제 말을 흘려듣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후계자 다툼이나 당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또한 전하께 다시 고하고 관원들을 독촉하겠네. 예, 내가. 진원나리, 역병인 것 같습니다.
공주, 가셔야 합니다. 약속대로 와주셨습니까? 그래,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상황이 심각합니다. 헌데 관리들 누구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물러서라!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갑시다, 가셔야 합니다. 우주. 놔라! 예산이 남지 않았사옵니다. 어쩌합니까? 이런,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자네가 어쩐 일인가? 성산자입니다. 물리병의 가장 효과적인 약재이니 빨리 환자들에게 나누십시오. 아,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미쳤습니다. 이걸 다 어찌 미리 알고 준비해뒀던가? 전구의 약재상들에게 사람을 보내 미리 약을 사 모았습니다. 환자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단 말인가? 예. 약을 구하고 나눠줄 예산이 시급합니다. 대감께서 어서 조정 이구에 예산을 받아오십시오. 알겠네. 보고되는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갑교, 광통교, 수포교 등 빈촌 일대가 특히 심합니다. 역병입니다. 당상관들께서는 이리 늦장을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서 구제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습한 지역 거주민이 병이 자주 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대감, 대감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흥성군께서 약주가 과하신가? 그 언제부터 이렇게 백성을 위했다고 목청을 높이시는지 그 술을 자셨으면 하던 대로 석파랑이나 치세요. 뭐요? 흥성군의 정신이 우리 중에 제일 맑은 것 같네. 내 이정청 총재관을 맡았을 때 당장 역병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비참한 광경을 숱하게 봤네. 응성군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네. 대감, 이복이 심한 날이 좋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옵대감? 우리가 같이 국정을 논한 지 몇십 년인데 자네가 이리 돌변을 하니 말이야. 왜? 도정궁이 죽고 나니 다음 종치는 이쪽이다 싶은 겐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 단지 역병을 걱정할 따름입니다. 주의를 좀 더 지켜봅시다. 대감, 백성을 죽이는 것은 역병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똑똑히 명심들 하시오. 그래도 전하께 보고는 올리는 게 어떨지요? 나라 돈을 쓸데없이 백성에게 부려 민심이라도 얻고자 하는가? 섣불리 걱정을 키워 전하의 성심을 어지럽히지 마시게. 일단 관리를 보내 상황은 파악하십시다. 예, 좌의정 대감.
주학교 가보셨습니까? 그 역병 환자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 입맛도 떨어졌어. 오늘 월성 누나가서 한잔하실까요? 그럴까요? 거기 예향인가 하는 아이가 새로 왔다던데 예향이 끼고 한잔할까요? 가십시다. 거기 두 사람 이리 와보게. 월성루에 간다고? 예. 나라의 녹을 먹는 관원이 이런 시국에 백성들을 버려두고 기방으로 술을 마시러 가겠다. 참으로 장하네. 나도 함께 가세. 예? 예? 가는 길에 자네들 말대로 냄새나는 백성들 사이에 자네 둘을 처박아 놓으려고 하네. 자네들이 역병에 걸려봐야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지. 죄송합니다, 대감. 저희가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 실언! 너희 관원들은 사지에 몇 마디 중얼거리면 그치겠지. 허나 명심하거라. 백성이 없다면은 나라도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 참 별거리요. 저 혼자 그 나라를 위한다고 저 난리요. 아이고, 오늘은 탁주나 합시다. 홍주자가 어쩝니까? 해민원 쪽에서 보내온 약도 거의 떨어졌어요. 지금 한양 곳곳에 역병이 극렬하여 불쌍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며 삼가 술과 정성을 신명께 올린다. 무릇 영혼들은 부디 흠향하고 역병을 잠재워 백성들을 구원하게 기원하도다. 어째서 이 상황에 해민원에 예산을 줄 수 없단 말인가? 당상관 회의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나으리? 너희들이 그간 해민원에 지급할 예산을 빼돌려 모아놓은 비자금이 있음을 내 모르지 않거늘 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뒷주머니부터 챙긴단 말이냐?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나으리? 가십시오. 지금 저희도 바쁩니다. 가십시오. 예. 가십시오. 가십시오. 영선 나으리. 예. 저희도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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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십시오. 돌아가라! 여기엔 환자들의 고통.
섞여 있지. 아니 나 너희들은 정작 근처에도 가지 않으며 안락한 당장 속에 숨을 숨어 우리 태평한 소리들을 하죠. 미안! 너희들도 정자들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공포를 겪어보거라! 백성들을 구할 돈을 내놓거라!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이 이 나라 조선의 근간이다! 이놈들! 최천중이 불러온 것입니다. 최천중의 방술로 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옵니다. 뭘 말이라고 하느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불러들인 최천중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전하. 제두사, 역병을 창궐시킨 죄를 물어 잡아들이라는 전하의 명일세. 에이, 진짜 이런 대적이 팔룡이는 너 어디가 있는 거야? 전하께 불려갈 줄 알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자네가 잘 해준다면 너에게 운주를 줄 것이다. 아이고, 내 야우 같은 최천중. 김병훈 대감, 흥선군께 영웅군 씨의 누명을 씌우려는 듯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선배, 김병훈이 또 다른 말을 하지 않던가. 난 자네를 이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려줄 생각이. 2인자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임금보다 너의 자리가 위일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 번지고